행복홀 씨 입양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민간 차원의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인데 산청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신동식 기자입니다. 마을 앞 공터에 예쁜 화단이 생겼습니다. 자치단체에서 꽃을 가져와 심은 겁니다. 이 같은 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는 반 주도에서 마을 주민 주도로 전환됩니다. 경상남도와 산청군, 민간단체는 2016 행복홀씨 입양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는 청실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청공장 등 48개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체가 참여했습니다. 가정의 정원을 가꾸자.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정원을 가꾸자. 또 읍면민이 모여서 읍면을 가꾸자. 이렇게 해서 가든 산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. 행복홀씨 입양 사업은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일정 지역을 입양해 자율적인 청소나 꽃 가꾸기 등을 하는 민간 차원의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.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처음 시작됐는데 참여 단체들은 매월 한 차례 이상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. 지금까지 경남에서 참여를 신청한 단체는 163개, 참여 인원은 5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. 순수한 민간단체인 청실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향후 18개 시군에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 민간 주도의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인 행복홀씨 입양 사업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